오셨어요. 그래. 아니, 완전히 올라오신 거예요? 언제까지 회사 안방을 훤히 비워둘 수는 없잖아. 허수아비라도 가앉았어야지. 그러다 또 쓰러지세요, 어머니. 송 박사님도 쉬시라고 하셨는데. 이왕 쓰러질 거 회사에서 쓰러져야지. 경영투혼. 얼마나 좋아. 주주들도 감동할 테고. 주님. 아시잖아요. 시내 쪽에 숙소를 잡아드렸습니다. 안 오는 놈이나 안 잡는 놈이나. 재민아. 예, 재민아. 너 할머니 출근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?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주신 명분 모두 충분하시니까. 여태껏 널 후계자로 생각한다더니만 이건 또 무슨 쇼야? 지금 제가 아버지 자리를 덥석 맡으면 주주들이 못 믿을 게 뻔하잖아요. 할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. 아무래도 준이가 걸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.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. 이강인이 죽은 이 집안에서 너하고 난, 남이라고 남. 어머니. 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. 이제 저 없으면 소피 어페를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로요. 준이는 경영에 관심도 없는데 어머니 뭐가 걱정이세요? 내려가세요. 아, 얘가 진짜 확실하게 해두란 말이야. 다 넘어갈 뻔한 회사 살린 건 너희 외가야. 너 아들로 받아준 거 내가 대신에 준이 키웠잖아. 너하고 나 이제 이 집 구석에 빚진 거 하나 없어. 알어? 아냐고. 네, 알겠습니다. 디자이너 충원회 준비해야 돼요. 어머니 내려와 쉬세요. 아니, 얘가... 얘, 재민아! 재민아! 쉬세요, 어머니.